예, 6월 27일 화요일 중학교 1학년 쪽지 시험 예고입니다. 국어 분사구문 이 핸드아웃 처음이에요. 자, 꼴랑 하나밖에 없네요. 다행히 요거 시험 볼 겁니다. 그대로. 자, 이 문장을 불러주실 거예요. Although I knew the truth, I felt worried. 불러주시면 나머지는 네가 다 쓰는 거 그대로. 오늘 진지하게 좀 많이 나가야 되고요, 분사구문. 자, 그 앞에 거꾸로 가는 중이죠. 231페이지에 여기 있는 T라고 되어 있는 애들만 볼게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예, 요거만 볼게요. 그러니까 confuse, 즉 혼란시키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it was로 시작하는 것과 he was로 시작하는 것 쓰세요. 그러면 it was confusing, he was confused라고 쓰라는 거 아니야. 자, 혼란을 주다, 우울하게 만들다, 실망시키다, 순서대로 볼 거야. 만족시키다, 당황하게 하다, 감동 주다. 얘는 두개 써야 되네. It was moving. He was touched. 다시. It was moving. He was moved. It was touching. It was touched. 쓰시라고요. 하나 더 있을걸? 놀라게 하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It was amazing. He was amazed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아니구나. 이걸 봐야 되는구나. 이거. 예, 요걸 봐야 됩니다. 예, 그 수업은 나를 지루하게 만들었다. 그 선생님은 그 수업을 지루하게 만들었다. 여기는 왜 이득이고 여기는 아닌지는 설명 다 했어요. 요두개 시험 보겠습니다. 두 문장 시험 볼 겁니다. 예, 여기죠. 자, 갑니다. 자, 영어 문장을 불러주실 거죠. She was helping me clean my kitchen. 4번. 어딨어? 예로 가야겠네요. 5번. 아니, 쏘리, 잘못 부르네. 3번, 5번, 7번, 10번, 11번, 예, 16-1, 16-2, 예, 17-1, 17-2, 예, 19-1, 19-2는 그냥 growing population을 불러줄 거야. 영어로 growing population 두개 쓰세요. 현재 분사일 때 표시하고 뜻 쓰세요. 동명사일 때 표시하고 뜻 쓰세요. 연결도 있네요. 그다음에 얘네 두개 보겠습니다. drinking water 불러주실 거고 walking stick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필기 그대로 쓰세요. 시간 줄 거야. 제발 제발 갑니다. 영어로 불러줄 거야. 어딨냐? 이거다, 이거. He was reading a paper on the sofa. 이게 230페이지에 그 관련된 거잖아. 현재 분사 동명사 관련된 거. He was reading a paper on the sofa하고 his hobby was reading a paper. 이걸 두개 불러줄 거야, 영어로. 문법선하고 해석 쓰셔야죠. 이건 현재 분사인 동명사. 내리가서 여기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서 예, 같은 겁니다. 능능목 수수무가 필기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 중요해. 정말 중요해, 얘들아. 영어 문장을 불러주실게요. 그럼 좀 쉽잖아. 필기를 똑같이 하세요. 능능목 수수무. 넘어가자. 얘는 226페이지에 예. 후진국들과 선진국들 세개 쓰세요. 이건 같은 거네요. 냉동음식하고 얼기하는 날씨 쓰세요. 필기되어 있는 거 있네요. 수동인지 능동인지. 단어 세개 보겠습니다. 단어 세 개, 국어 단어 세 개. 예, 그렇게 해서 3학년 거, 2학년 거죠 이게 지금. 2학년 거. 예, 국어 단어.
어딨냐 국화가. 여기 있네 국화. 그렇게 해서 5분 주겠습니다. 5분 있다가 시험 보겠습니다. 얘들아 시험 볼게. 책 집어넣고 밑에 연습장 깔고. 아 종이 나눠줄게. 위에 6월 27일 날짜랑 이름 써주시고 1번 Although I knew the truth, I felt worried. Although I knew the truth, I felt worried. 짝대기 두 개 있고 종속절 주절 표시해 주시고 주동 시동 접속사 표시도 해주세요. 종속절 주절 표시해 주시고 주동 시동 접속사 표시 짝대기 두 개 있어요. 주절 종속절 주동 시동 접속사 표시 짝대기 두 개. 짝대기가 연결이죠? 아니요 이렇게 없애도 되는 거. 찌끄고 그쵸? 얼도 찌끄고 아이 찌끄고 얼도 아니야? 찌끄고 찌끄는 거 그거 짝대기 넣어. 대답은 끝이야? 아, 모르겠구나. 꼭 선아 위에 가서 다음 2번 Knowing the truth. 뭐 이번 부분은 그 저희가 쓰는 거 어떤 거야? 밑에 뒷문장 써야지. Knowing the truth, I felt worried. 조용히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밑에 애들이 쓰는 겁니다. 아. 첫 번째 문장만 불러주시면 나머지 밑에 니들 갖다 써야 돼. 풀기하고까지 다 똑같이. 그거 쓴다고 써. 어, 그래. 외우면 좋은데. 응? 다음. 밑에 문장 두 개 써주시고 필기 다 써주세요. 아 예. 불러가라. 다음 문제 갈게요. 2번 일단 기본형 먼저 불러줄게요. It was blank. He was blank. 단어 불러주면 빈칸에 알맞게 변형해서 문장 두 개씩 써주시면 돼요. 1번 지루한 지루한 문장 두 개 써주세요. 2번 피곤한
한번 혼란스러운 혼란스러운 4번 우울한 우울한 5번 실망스러운 실망스러운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6번 만족스러운 만족스러운 S로 시작하죠. 7번 당황스러운 당황스러운 2로 시작하죠. 2, M으로 시작해요. 그림 어떤가요? 네. 그려야 되냐고요? 아니요, 안 그려도 돼요. 문장만 두 개씩 써주시면 돼요. 다음 8번 감동주는 네 똑같은 뜻 단어 하나 더 있죠. 총 네 문장 써주시면 돼요. 감동주는 하나는 M으로 시작하고 하나는 T로 시작하죠. 이거 전에 거가 당황스러운 EM으로 시작해요. 다음 빠르면 말해주세요. 230쪽 핸드아웃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뜻 불러주면 영어로 문장 써주시고 필기해주시면 돼요. 그 수업은 나를 지루하게 만들었다. 그 수업은 나를 지루하게 만들었다. 그 99% 1% 아래에 있는 문장이에요. 아니요, 그건 안 쓰셔도 돼요. 그 수업은 나를 지루하게 만들었다. 총 다섯 단어예요. 주어, 동사, 몇 형식인지 표시, 의주, 의동, 목적어, 목적격보어 표시, 주어, 동사, 몇 형식인지, 의주, 의동, 목적어, 목적격보어 표시, 연결선 하나 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 선생님은 그 수업을 지루하게 만들었다. 그 선생님은 그 수업을 지루하게 만들었다. 수업 싫어하시잖아. 네, 맞아요. 여섯 단어예요. 그 수업은 그 선생님. 이것도 똑같이 주어 동사 몇 형식인지 의주 의동 목적어 목적격고 연결선 하나 위에랑 똑같아요. 다음 핸드아웃 페이퍼. 'She was helping me clean my kitchen.' 앞에 3번이라고 써주세요. 3번. 'She was helping me clean my kitchen.' 필기 적어주시면 돼요. 괄호 한 개 연결해서 같다 아니다 표시. She was helping me clean my kitchen. 뜻 써주세요.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구분해서 뜻 써주세요. 다음 5번 Look at the chimpanzee eating a banana. Look at the chimpanzee eating a banana. 미션 임파서블 표시해 주시고 찢어서 두 단어 써주시고 두 개 연결해서 같다 다르다 표시 있어요. 괄호 한 개. 어떤 거요? 뭐 해달라고요? 문장? Look at the chimpanzee eating a banana. 5번이요. 괄호 한 개 연결해서 같다 다르다 표시 미션 임파서블 사이 찢어서 단어 두 개. 그 전에 거는 괄호 한 개 연결해서 같다 다르다 표시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표시. 다음 문장 7번 One of his hobbies is collecting. One of his hobbies is collecting. One of his hobbies is collecting. 괄호 두 개, 돼지꼬리 한 개, 연결해서 같다 다르다 표시. 동명사, 현재분사 둘 중에 어떤 건지 표시해 주세요. 원이 가리키는 것도 써주세요. One of his hobbies is collecting.
다음 10번 A working day. A working day. 뜻 써주시고 밑에 필기 되어 있는 거 표시해 주세요. 말이 된다 안 된다 하고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A working day. 다음 11번 A fishing rod. A fishing rod. 똑같이 밑에 필기 말이 된다 안 된다. A fishing rod. 막대기라는 의미죠. 다음 16-1번 A smoking room. A smoking room. 이건 말 된다 안 된다 안 해도 되고 뜻 써주시고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만 A smoking room. 다음 16-2번 이거 전에가 11번이에요. 16번은 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표시 안 해도 되고 그냥 뜻 쓰고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16-2번도 A smoking room. 다른 뜻으로. 네. 몇 번이요? 16-2번도 A smoking room. 다음 17-1번 I am fond of dancing. I am fond of dancing. 17-1번이요. 세모 표시 한 개, 괄호 한 개. 밑에 필기 적어 주세요. 폰도 댄싱. 17-2번 I am fond of dancing girls. I am fond of dancing girls. 세모 표시 한 개, 괄호 두 개, 똑같이 전치사 목적어 표시, 연결선 두 개 있어요. 밑에 괄호 친 부분에 뜻 써주세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19-1번 Growing population Growing population 괄호 한 개, 연결선 한 개 뜻이랑 연결해 주세요. 네, 뜻만 쓰면 되는데 연결해 주세요. 그거 문법 써야지 현재보다 중요한지 그에 따라 현재 달라지는 거 연결하는 거 19-2번도 Growing Population 알았어? 넌 중도는 다르지 않아? 네, 저 근데 경험 같아. 아, 그래? 아, 아까 막 준연기라고 난리 쳤는데 아까 Growing Population 오. Growing Population 두 개 쓰시고요 그리고 동명사지, 현재사지 표시하시고요. 20번 아까 이게 6번이에요. 이거 전께 19-1번, 2번 20번 Drinking water 밑에 뜻 써주시고 말 되나 안 되나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표시 필기 두 줄로 돼 있죠? Drinking water. 다음 21번. A walking stick. A walking stick. 똑같이 뜻 써주시고 말 되나 안 되나 OX 표시하고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다음 230페이지 아랫부분 할게요. 영어 문장 불러주면 뜻 써주시고 필기 적어주시면 돼요. He was reading a paper on the sofa. He was reading a paper on the sofa. 괄호 한 개 연결해서 같다 다르다 표시 있어요. 다음, their decision was leaving the country. Their decision was leaving the country. 괄호 한 개, 연결해서 같다 다르다 표시한 개. Leaving the country. Their decision was leaving the country. 네, 해석 써주시고 괄호 한 개 연결해서 같다 다르다 표시. 해석 쓰는 거는 괄호인 부분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 거 네, 이거 써주세요. 비교하는 걸로. 첫 번째 거, he was reading a paper on the sofa 옆에 문장 하나 더 써야 되는 거 있죠? 그의 취미는 종이를 읽는 거다, 신문을 읽는 거다. 네, 과거예요. 여섯 단어예요. 그의 취미는 종이를 읽는 것이었다. 다음 영어로 문장 불러주면은 필기해 주시면 돼요. I heard the teacher calling my name. I heard the teacher calling my name. 괄호 한 개, 동사 몇 형식인지 표시, 의주, 의동 표시하시고 능능목 표시해 주세요. 연결선 하나, 두 개 있어요. 229페이지예요. 능능목 수수무 그 문장. I heard the teacher calling my name. 다음 문장 할게요. 그 아래 문장. I heard my name called in the classroom. I heard my name called in the classroom. 괄호 한 개, 몇 형식 동사 표시, 의주, 의동 표시, 수수무 표시, 돼지꼬리 한 개 있어요. 연결선도 한 개 있어요. 이거 문장 하셨는지 말하겠어요. I heard my name called in the classroom. 어떤 거예요? 뭐라고요? 네, 의주, 의동, 수수무 표시. Cold예요. 첫 번째 문장이 calling, 두 번째 문장이 cold. 다 끝났나요? 아니 아직 단어라고요. 보셔야 돼. 보셔야 돼. 다음 226 페이지 후진국들. 네? 226 페이지 핸드아웃 페이퍼에 후진국들 영어로 써주시고 선진국들은 두 개 있죠. 써주시고 진행인지 완료인지 필기해 주세요. 냉동된 음식 냉동인지 수동인지 표시해주세요. 냉동된 음식 다음 얼게 하는 날씨 냉동인지 수동인지
단어 볼게요. 1번 삶은 흐름. 단어는 얼른 안 남았는데 옆에 공간 없어? 네. 어, 그래. 삶은 흐름. 비 오르셨네. 네. 아까 전에 좀 알려주셨지. 애들이 워낙에 무식했어. 너 왜 안 웃어, 황치? 하하하. 그렇지, 지금 살려고 웃어야 돼. 비 오. 삶은 흐름. 비 오로 시작해요. 그 과거분사인가요? 네. ED로 끝나겠네 얘들아. ING, ED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뭘로? 이렇게 쓰는 거 처음 봐? 이 거울 봐. 많이 봐서. 그렇지. 서로 괴로워. 거울 보면 되게 힘들어. 주연아. 네. 등장해야지 이때쯤. 거울 보면 되게 힘들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우리. 따를 수가 없어. 2번. 무엇무엇으로 가득 차다. 세 단어예요. 무엇무엇으로 가득 차다. 앞글자 B, F, W로 시작해요. 264 맞아요. 다음 3번. 신이 난 들뜬. 얘도 과거분사죠. EX로 시작해요. 신이 난 들뜬. 일곱 글자야. 1번은 여섯 글자요. 2호로 시작하고 2D로 끝나고 여섯 글자면 중간에 두 개만 쓰면 되네. K하고 L인가? 주연아? 네? 중간에 두 글자가? K하고 S인가? B호로 시작하고 2D로 끝나. NK가 제일 중요해. NK 그래. 아, 끝나고 남아 너. 아, 좀 그냥 이렇게 같이 놀자 그러네. 시간 더 필요한 사람? 거들게요. 자, 분사구문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너희는 이 아직 1학년이고 그래서 요 정도만 하는 거야. 지금 우린 이거를 단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누가 쓰냐? 시동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요런 상황이에요. 얘 밑에가 이제 완료분사구문 시차는 3학년과 할 때 해도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지금 알아놓는 게 그대로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 밑에 요걸 해야 돼서 그래요. 요 두 개 합니다. 야 이거 해라. 필기해라. 자, 밑에 가보면 요 두 문장은 15, 16번을 예 니네가 혼자 공부하지 않고 이런 데 와가지고 수업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를 나는 대충 보이니까 따라오라는 거고 꼭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막 세게 하니까 애들 중에는 좀 힘들어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 거 아는데 잘 버텨보세요. 이 한 명이 아이가 사춘기가 왔다고 수업을 마무리했는데 좀 멀리서 다니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그만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가 의지를 갖고 덤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중학교 1학년이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야. 니네 나이에 니 주변에 둘러봐 지금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지.
그리고 얼굴을 보면 의지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해야 될 얼굴이죠. 그 얼굴들 보면 공부라도 해야 먹고 살 것 같죠. 보니까 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When I did not know the truth, 나는 그 사실을 몰랐을 때 걱정을 했었다. 이런 말 아니야? 자 가보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무슨 절이라고 쓰는 거야, 신서윤 씨? 그렇죠. 여기는 주절. 전부 따라해. 종속절. 주절. 얘는 종이고 얘는 주인이에요. 얘가 종속절인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왼 같은 애를 네모치고 뭐라고 쓰는 거냐, 호연아?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란 말이 무슨 말이야? 절 플러 따라해. 절 플러스 절. 절 플러스 절.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겁니다. When I did not know the truth, I felt worried.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몰랐을 때 종이에요. 주인이 죽어야 돼, 종이 죽어야 돼. 그럼 종에서 생략이 시작되는 거죠. 자, 따라해. When 찍고 꾸. I 찍고 꾸. I는 왜 찍었냐? 뒤에 주절에, 따라해. 주절에. I가. 같으니까. 얘들아, 이거를 고등학생이 아, 뒤에 있는 거에 이러길래, 야, 너가 몇 살인데 지금 뒤에 있는 거라 그러니? 주절이라고 하고 종속절이라고 해야지. 예,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야. 이러고 있어. 아, 참, 진짜 안 해도 너무하네. 가자. 얘는 왜 찍는 거냐, 근데? 종속조선데 다시 민석이 뭐라고? 저게 정답이에요. 여기가 뭐로 될 거냐? 구가 될 거란 말이야. 구 뭐예요? 절과 절을 연결한 이 절과 집중해. 통찰력을 가져야 돼. 이 절과 이 절을 얘가 없으면요 카마 콤마 아니야. 발음 카마야. 카마로는 연결이 안 돼요. 여기 뭐 있으면 되게? 봐봐라. I did not know the truth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I did not know the truth에서 요 when을 빼잖아. 그러면 I did not know the truth, I felt worried. 그럼 틀려요. 이런 문장은 안 돼. 왜냐면 절과 절이 주어 동사가 있는 거. 절 집중해 놈아. 너 이 분사 구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아마 그러고 있지는 않을 걸. 고등학교 애들한테 얘기하잖아. 너 기억나냐 너? 여기였네. 걔 동생이 2학년에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너 기억나냐? 내 중학교 때 분사구문할 때? 응.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내가 그때 얼마나 목 놓아 부르짖었어. 지금 니네 이거 하지도 않잖아요. 중3과 할 때 이거 센 거 통째로 다 튀어 이거. 이거 안 되면 고등학교 문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절과 절을 연결하는데 카마로는 연결이 안 돼요. 절과 절 연결하는 품사가 뭐라고? 접속사 아니면 관계사예요. 관계사. 나중에 14가에서 엄청난 핸드아웃 붙이고 통째로 외우게 할 겁니다. 여기 버튼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상해봐. 그런 상황에서 카마로는 연결이 안 되니 여기에 뭘 쓰면 이게 문장이 틀린 문장이 아닌 거야? 여기 카마 대신에 and, so, 무슨 뭐 but 이런 거 쓰면 얘는 or 이런 거 쓰잖아요? 걔들이 접속사 그러나? 걔는 등위 접속사예요. 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 14가에서 할 거야. 그런 등위 접속사가 오든가 아니면 맨 앞에 오는 이런 종속 접속사가 오든가 하면 절과 절이 연결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얘를 왜 찍었느냐? 제일 먼저 찍어요. 나중에 너 이거 접분을 해야 돼. 접속사 부활 분사구문 내가 만든 말인데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문제 얘들아. 말 좀 들어.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말 좀 들어. 좀 제발 말 좀 들어. 정신 차려 이놈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여기 와가지고 옆에도 하는 거 안 보이니?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 얘는 이제 절하고 구하고 연결하는데 얘하고 얘가 연결되던 접속사가 필요하지만 구하고 절은 연결할 때 접속사가 필요 없어요. 절과 절을 연결해야 돼요. 고3 끝판왕의 문제가 예, 이거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고사건 더 어려워 얘들아. 3학년건 더 어려워. 자, 그래서 접속사를 생략했다. 예, 뭐라고? 왜 생략했다고? 접속사를 왜 찍었다고? 얘들아?
좀 이따가 뭐가 될 거야 얘가? 구가 될 거란 말이야 구. 그럼 구와 절이면 접속사가 필요 없죠. 얘는 절과 절 연결하니까. 이거 너 여기서 누구는 이거를 또박또박 말로 설명하는데 너도 그럴 수 있는지 생각해봐. 여기서 이제 지우는 거 I 찍고 did not know 하고 felt 하고 얘는 I끼리는 연결 안 할게요. 복잡해서 주동이죠. 주어 동일 did not know 하고 felt 하고 연결해서 얘를 뭐라 그러는 거야? 시동이라고요. 시동이 시제 동일이란 말. 그럼 우리는 단순 분사구문 되는 거예요. 단순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같으니까 단순 분사. 분사가 어디 있어? knowing이 분사잖아요. 현재 분사. 시제가 같아서 분사를 사용해서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절을 구로 만든 문장을 단순 분사 구무가 아니라 문 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요 이 빨간색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not이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예, 얘가 품사가 뭐냐? 현재 분사예요. 어, 준동사 나와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준동사라고 불려지는 것들을 투부정사에서 우리가 했어요. 엄청 세집니다. 봐라, 네가 학교 선생님하고 문법으로 싸워서 네가 이겨. 봐, 그런 날이 오나 오나. 너가 처음이 아니야. 준동사라고 하는 거에서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물론 원형부정사도 있지만 보통 투부정사 또는 ving는 두 가지가 나오죠. 뭐야? 동명사나 현재분사나 또는 ved는 뭐야? 과거분사. 얘는 투 부정사 이렇게 다 써야 돼. 얘는 투부라고 쓰면 투부정사의 부사전용법이 돼버리니까 투부정사 씁니다. 이런 준동사들이 품사가 원래는 동사였단 말이야. 동사였다고. 동사였는데 지금은 동사가 아니죠. 투 부정사죠. 부정사야 품사가. 그게 뭐예요? 큰일 난 거야 너 지금. 동명사는 현재분사. 우리 구별하는 거 오늘 시험 봤죠. 점점 해결되는 투부정사 해결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구과야. 7과 8과 구과가 뭐야? 현재분사 과거분사잖아. 지금 우린 구과하는 중입니다. 7, 8, 9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어. 제발 너도 살고 니네 부모님도 좀 살자. 동명사는 현재분사. 얘는 효용사. 아, 얘는 명사고 얘는 효용사고요. 얘는 품사 뭐야? 아니 투명, 투형, 투부가 다 있잖아요. 핸드아웃 했잖아. 그거 할 때도 되게 힘들었죠. ved는 과거분사, 효용사에는 얘들은 준동사는 부정이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죠. 준동사 앞에 not이 온다. 이렇게 찢어서 들어가죠. 이렇게 not이 준동사 앞에 오는 겁니다. 이거 필기해. 예. 아, 정교하게. 예, 이렇게. 뭐라고? 그 사실을 알면서라고 해석되고요. 이게 만약에 동명사면 여기까지 네모가로 치고 명사하고 절이 연결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문법에서. 명사하고 카만하고 절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안 돼요. 뭐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 school. I like John. 이런 문장은 없어요. 영어에. 명사가 나오고 카마가 나오고 절이 나오는 문장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사가 돼야 돼. 얘가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가 돼야 돼. 필기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두 손으로 예쁘게 밑에 원어학을 받치고 쓰고 있는 거죠. 책상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밑에 원어학을 받치고 쓰셔야 돼요. 이 책상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그래서 막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이 보여서 그렇지 되게 깨끗하게 잘 쓴 거예요. 이 학원 다니는 애들 중에
이상한 일이 별로 없어요. 전에 했던 다른 학원에 내가 방 빌려서 쓸 때 보니까 책상에 어떤 놈은 책상 밑에다가 선생님 껌 붙여놓고 있지 않나. 책상이 막 칼질하질 않나. 아, 진짜 여기 다니는 애들이 다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수준이 되는 애들이라니까. 단 화장 남자 화장실에 그 마이쮸 껍데기는 뭐냐. 수북히 있던데 막 새내기를 갖다 놨던데. 아유 참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얘들아 욕먹어. 가자. 어딜 맨날 가지. 이거 티에요. 사진 정리합시다. 넘어갑시다. 자, 어려운 거 안 하고 좀 쉬운 거로 가는 거예요. She sang a song while as she played guitar.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노래를 불렀다 절. She played guitar. 기타를 쳤다 절. 절과 절을 얘가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이사윤 씨? 얘를 어 그렇죠. 얘는 아직 종속 접속사예요. 꺽쇠가 되어 있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상황인데 지금 종속절이 주절보다 앞에 나오잖아요. 보통 이 카마를 쳐줍니다. 보통 이렇게 됩니다. 카마가 쳐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에, 그러면서 이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냐. 제일 먼저 뭘 하면 될 것 같아 가라마. 절 이제 얘가 뭐가 될 거야. 여기가 구가 될 거잖아요. 절이 구가 될 거니까 뭐가 필요 없어. 접사 필요니까 따라해. while 찍고 she는 얘하고 얘 같으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하면 돼. she 찍고 따라하자. while 찍고 she 찍고 예. 그 다음에 생하고 이제 뭐 똑같은 거예요. 이제 뭐 단순만 보기야. 얘는 시동 뭐? 어여여여 예. 초코바를 줄게요. 어이 콜라. 아이 고마워 죽겠네 아주. 예. 봐봐. 얘는 종속절이고요. 일부러 주제를 날라가면 감수한 거 아니겠어요? 아 좋은 추측이에요. 예. 예. 저런 학생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따라오는 학생 정말 이쁘고 고맙네요. 일부 뭘 지각한 애들 중에 선생님의 실수를 지적질하고 말이야. 고쳐라 말아 이래가지고 말이야. 귀를 팍 죽이가 말이야. 고마워 민석이 저기 뭐야 초코바 받아가 좀 있다. 아 이뻐 죽겠어. 고마워 죽겠어. 이거 잘못 찍으면 이거 동영상이 큰일 나요 이거. 고마워 고마워. 아이, 진짜로 고마워. 자 갑시다. 시동이니까 시동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단순. 아 글씨가 분사구무 문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올 수도 있구나 라는 거네요. 그 여자 노래를 불렀다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필기하세요. 큰 거 없어요. 지금 이거 찍고 하는 거 이것들을 지금 필기가 중요해 얘들아. 제발 내 말을 믿어. 너 고등학교 가서 많이 도움돼. 아유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은 설명 굳이 안 해도 사망할까 할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너도 민석이랑 한 패지. 어떻게든 나를 면피 주려고 말이야. 면박을 주려고 말이야.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농담이고 아주 좋은 질문인데 사망할까 할때 할게요. 그거는 좀 어려워요. 아니 이렇게 막 되게 어렵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까다롭고 3학년 실전문법책 하고 있을 때 요걸 접하는 게 더 나아서 그래. 집중해서 썰어! 합니다. 초집중해라 제발. 분명히 말했다. 네가 이 학원을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될 수도 있어. 이엔다웃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갑니다. 방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어머니가 연락 왔는데 두 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연락을 하신다는데 두 분 다 되게 어려울 거다.
힘들어한다 애들이 알고서 연락해봐라 이러셨다는 거에서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힘들어서 아예 처음에 안 오시면 몰라도 오시면은 좀 몇 달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서로 상처되는 상황 되니까 신중하게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옆에 지금 다른 분 뭐 저기 얘기하는데 그 얘기했더니만 아니 그 애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끌어모으려고 하진 않네요 이해하고는 거죠. 그거 하면 뭐합니까? 몇 달 하다 그만두는데 서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에 상담할 때 얘기합니다. 너네가 지금 어떤 수업 듣는지는 고등학교 가면 합니다. 가자! The plane for Jeju starts at 2 and it arrives at 3. 그러니까 얘는 전명구니까 날아가고 일단 자 and 이제 다른 건 됐고요. 여기 이제 얘는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얘는 무슨 접속사냐면 그렇죠. 1학년까지 했었어요. 등이 접속사예요. 등이라는 건 대등한 위치란 말 아니야. 얘는 전 종이예요. 생략은 여기서 하세요. 이거 아니야. 얘는 등이 접속사야. 근데 뒤쪽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생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얘하고는 대등한 자리예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2시에 출발해서 3시에 도착이야. 보통 1시간 정도면 가잖아요. 제주도. 그래서 이 뒷부분을 분사구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해봐라 주연아. 엔드 찍고 있고 따라해 전부 다 주연이를 따라하자 시작 엔드 해봐 예 네, 그 다음에 따라해야지 어 뭐 하면 될 것 같아 가람아 이제 뭐 해야 돼 위에 필기 보면 되잖아 아니 엔드 찍고 있고 잇 찍고 있고 그 다음 뭐 하냐고 starts하고 arrives하고 연결해서 시동 시동? 시동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쓰면 돼 가람아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아 이거 펜이 두꺼우니까 글씨가 되게 안 써지네. 원래 글씨 되게 화려하게 멋있게 잘 쓰는 사람인데 글씨가 좀 엉망이네. 볼펜 때문이야. 필기에. 14가 있어요. 14가 있어요. 너네가 14가 시작할 때 그 말을 들을 거예요. 이 아마 우리가 이 14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공부한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거예요. 14, 15가가 어마어마하게 센 겁니다. 너희는 14, 15가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시작했는지도 몰라. 그럼 앞에 건 다 헛소리인가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 앞에 껴들면 14, 15가는 불가능하고. 지금도 느끼는 사람 있을 거예요. 지금도 불가능하네요. 힘드네요. 예,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애들은 어떻게 이걸 쫓아오는가? 죽으라고 싸면서 외우는 거 아니야. 그치, 서윤아? 그치.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잘 버티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니네 나이 땐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로 최고로 이쁩니다. 어? 예. 다시 뭐? 여기에 문법선? 절 자체는 품사가 없어요. 얘는 왜 품사가 있습니까? 꼭셉니까?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부사절이 되는 건데 일반적인 절에는 문법선을 할 수 없어요. The plane starts at 2에 이 문장 전체가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말할 수 없어요. 얘는요, 얘가 종속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등한 절이기 때문에 얘는 문법선 없어요. 얘는요, 얘는 구니까 문법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는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2시에 출발해서 3시에 도착하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리갑니다. 내리갑니다. 여기서도 다 안 합니다. 여기 다 하지 않고 요 세 개만 그것도 요거만 T입니다. 얘가 제일 대표적인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삼형제예요. 뭔 또 형제야. General이란 말이 형용사인데 ly 붙이는 이유는 스피킹이 형용사이기도 하지만 니는 나중에 330절은 실전 문법책 할 때 얘기하겠지만 동명사든 현재부사든 부사가 수식이 원칙입니다. 그게 뭐예요? 얘는 현재분사니까 부사가 수식하는 게 맞죠. 형용사니까 부사가 수식하는 게 맞는데 얘가 동명사래도 부사가 수식합니다. 동명사 명사니까 형용사가 수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ing로 끝나면 다 부사 수식이 원칙이에요. 특별한 경우 빼고. 예,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말을 나한테 하길래, 야, 너 그거를 벌써 했냐, 언어학원에서 막 그랬는데, 그냥 책에 있는 거 보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 예, 지금 삼성고 3학년입니다. 의대 갈 거라서 4년 있다 오겠습니다 하고 중3 때 헤어졌는데, 왜 4년이냐 그랬더니, 의대는 보통 4년 걸리더라고요. 재수하더라고요. 3년 안에 꼭 가자, 이러면서. 걔 외사촌 오빠도 내가 가르쳤는데, 의대 갔습니다. 아, 영어 때문에 의대 가는 거 아닙니다. 영어 때문에 의대를 못 갈 순 있어요. 영어 때문에 의대를 가진 않아요. 영어 때문에 의대를 못 갈 순 있어요.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얘기하는 거죠. 가자. Frank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부터 일반적이란 말인데 L와 붙여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Generally speaking, men's are tall, women's are short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남자가 좀 크고 여자가 좀 작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프랭크가 형용사고 LY가 부사인데 프랭크가 형용사로 뜻이 뭐라는 거야? 솔직한이라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면 Frankly speaking, you are ugly. 그럼 이거는 두둥이 패달란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 앞에다 두고 못생겼단 말을 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냐? 보기 흔치 않은데 너네가 지금 보고 있잖아. 그냥 앞에서 맨날 그런 말 하고 있는 사람.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건 참 드물죠. 왜? 아니 얘도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맨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너는 왜 이렇게 생겼니? 거울 보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열심히 하니까 농담도 하지. 솔직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스트리트가 뜻이 뭐라는 거야? 엄밀한이라는 말은 없고요. 엄격한. 엄격하게 또 엄밀하게 말하면 Strictly speaking, you are ugly. 엄격하게 제대로 말하면 넌 못생긴 거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때려달란 얘기죠. 그런 말 하면 또 큰일 납니다. 필기하자. 따라하는 거 한번 시켜야지. 자, 따라해 봅시다. Generally speaking, frank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generally speaking, frank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자, 따라해. Generally speaking, you are ugly. Frankly speaking, you are ugly. Strictly speaking, you are ugly. 그쵸. 이 세 말을 하면은 이제 너가 이제 얼굴에 혹이 생기는 상황이 될 겁니다. 예. 미쳤나봐, 쟤. 뭐 이러면서 엄청 두들겨 맞겠죠. 아, 누가 자기 못생겼단 말 하는데 가만히 있니? 요 밑에는 고3 레벨인데 중3 교재하면서 여기 합니다. 이거 되게 셉니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거, 저게. 예. 저기가 이 책의 전반부에서 가장 센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게 분사 보면 3학년 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또 써있네 여기도 준동사. 네, 일단 다 외워야 돼 여기. 다 외워야 되는데 얘가 키포인트라고 얘가. 얘는 이제 수동태까지 곁들여가지고 뭐 고등학교 문법은 한 가지만 안 나오잖아요. 수동태까지 곁들여져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과가 안 되는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 얘기했잖아. 평상시에 마더텅을 앞에서부터 복습하고 있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중3 겨울에 그걸 시작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하고 중3 겨울에 이제서 고등학생 되니까 급한가 봐요. 자, 다 여기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몇 페이지에 붙이는 거냐? 예, 232페이지에 붙입니다. 자, 지금 붙일 수 있는 사람. 자, 그 다음 위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핸드아웃을 합니다. 얘는 P235에다 붙일 겁니다. 합니다. 자, with라고 하는 게 나온 다음에 전치사예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처럼 보이는 몇 동식이 이렇게 되면
O형식 같은 이게 당연히 내가 만든 방식이라 책에 절대 안 나오죠. 뭐예요? 그러니까 O형식 이게 전치사를 지금 O형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는. 무슨 전치사에 O형식이 있어. 그 뭐 하는 거야 이게요? 얘가 늘어서 모양이 O형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O형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이 뭐가 있냐? 니네가 오늘 시험 본 거에 뭐가 있었니? I heard my name. Calling이야, called이야? Calling이야, called이야? Called in the room. 뭐 이렇게 합시다. 그냥 짧게 써야 되니까. 목적 표현 옷이라고. 아, 예, 예. 맞아요. 어, 우하고 옷. 야, 너도 초코바 하나 가져가. 갑시다. I heard my name called in the room. 이렇게 되는데, heard가 몇 형식이냐? OV라서요. My name이 목적어고, called가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얘가 부르는 거야, 얘가 불려지는 거야? 불려지는 거니까 수동 관계예요. 얘는 과거분사 PP예요. PP니까 즉 수동이에요. 얘 뒤에 뭐가 오느냐? 무예요. 뭐 아무것도 안 와요. 그래서 이거를 수수무라고 한단 말이야. 능능목 수수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고등학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오형식 동사가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상황인데 요 사이의 관계가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게 굉장히 수수무까지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사진 정리할 거야. 아, 요건 해야겠다. 야야 콜드만 써봐. 여기 위치에 맞춰서 콜드만 쓰고 있다가 PP 쓰고 수 쓰고 OC 써야 돼. 복잡하니까 저기만 써봐. 콜드만 써. 앞에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거 해서 콜드만 쓰고 복잡하게 보이니까 요것만 ED 동그라미하고 PP 쓰고 수 쓰고 OC 써놓고 나중에 사진 정리하세요. 어, 다 봤니? 예? 어, 그래. 갑시다.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라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자, 뜻은 뭐뭐가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합니다. 얘도 3학년 버전 책에서 제대로 할 거고요. 여기가 제일 대표적인 거 세 개만 합니다. 여기가 T가 됩니다. 자, 봅시다. With his eyes closed 이렇게 되는데 with가 세모치고 밑에 뭐라고 쓴다고? Do you나 뭐라고 써? OV라 얘는 밑에 OG 얘는 밑에 OC인데 눈들이 뭔가를 닫는 거야 눈들이 닫혀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봐봐라 얘들아 옆에 아무것도 없잖아. 얘가 맞는 거라니까. 얘가 수동 상태라 뒤에 뭐가 온 거야? 무가 온 거라고요 지금. 얘는 능동 상태라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눈들이 뭔가를 닫는 게 아니라 닫혀진 거예요. 수동 관계예요. 두 눈을 감은 채로 이거란 말이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학년 거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이 핸드아웃 안 하지만 이게 고등학교 3학년 기출 문제집이거든. 고등학교 3학년 거? 거기 1번에 나와있어 이게. With my eyes opened냐 opening이냐인데 wide는 부사예요. 얘가 명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가 중학교 때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이게 부사인지 명사인지 모르니까 능목인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니? 넓게란 부사 아니야. opened가 맞아. opened니까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수동관계라고요. 네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거 해결하는 거지. 봐봐라. 똑같은 얘기예요. was covered면 얘는 과거분사예요. had covered면 뒤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돼요. 왜요? 얘는 타동사의 목적어예요. 3부의 타목이에요. 얘는 근데 왜 안 돼요? 얘는 앞에 was가 있으니까 뭐야? PP 상황이라 수,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얘가 수란 말이야. 수, PP라서. 옆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명사가 못 나와요.
이 어려운 문제를 아주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너가 지금 나하고 연습해야 돼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너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게 고3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거에 기초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연락하지 마. 네, 중3 고민합니다. 고등학생 안 받습니다. 위드세모치고요. 오브이고요. 목적어와 목적격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그의 팔들이 뭔가를 접는 거냐?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가라마? 야, 폴딩이 맞으면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 돼. 없잖아요, 지금. 그럼 얘가 맞대니까요. 얘하고 얘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수. 무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슨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능능목 수수무가 뭐야? 그러다 나중에 다시 이 책 공부하면서 이게 맞구나라고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압니다. 네가 내신으로 굉장히 괴로워할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아, 했었어야 되는구나. With his legs crossed crossing. 제일 대표적인 게 다 PP가 답이에요. 보통 PP가 맞냐 ING가 맞냐가 답인데 보통 PP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OV이고요. 그의 다리들이 꼬여진 거야 뭔가를 교차시키는 거야 할 때 목적어가 없잖아. 그렇지 않니 이서윤씨? 얘는 2D미터 동그라미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서윤씨? 수예요. 뒤에 뭐가 오는 거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의 다리들이 뭔가를 꼬는 게 아니라 그의 다리들이 꼬여진 거라고요. 필기해보자 이거. 되게 센 거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 하지 못해요. 너무 세서. 3학년까지 할게요. 다 순서가 있어 얘들아. 필기하세요. 자, 그래서 밑에 건 안 합니다. 밑에 건 하나만 할게요. 자, 내려갑니다. 자, 얘 하나만 합니다. With his dog followed following him. With가 세모쳐지고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 예진아? Of이고요. His dog이 오고요. Followed가 뭐냐? 그러니까 걔가 누군가에서 따라와져지는 거냐, 아니면 걔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냐라고 하는데 어느 게 답인 것 같아, 예진아?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왜 뒤에 큰 것 같아? 얘가 능동이라 뒤에 뭐가 있어? 목적어 있다고. 그럼 걔가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능능목이 됩니다. 오늘 시험 맞죠 이거? 분사구문 되게 분사 되게 중요해더라. 내 말을 꼭 명심해. 되게 중요해. 필기합니다. 옷이 써줄게요. 아니에요. 이건 틀린 게 아니니까. 좀 이따 몰래 와. 자, 그 얘기가 그 남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ING 나오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온다고요. 너네 그 I was shocked, it was shocking 것처럼 ING, ED가 안 나오는 시험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 이 분사가, 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게 될 겁니다. 자, 붙이자. 예. 맞아서 숙제 없기 때문에 오늘 세 페이지에 오면서 핸드아웃 지금 두 개 박박 외우세요. 그래서 국어, 국어지 뭐. HOP 두 개나 있고요. 할 거 많습니다. 세 개나 있죠, 지금.
예, 구가 단어, 구가 C와 구가 단어 다섯 개 보겠습니다. 예, 핸드아웃 두 개 꼬 갑니다. 시험 결과는 녹화하지 않겠습니다.